땀에 담고 점프로 나도 이젠 동네 프로 좀 나도 들어가는 점프로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점프로 야매 당구 점프로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점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단장으로 진행하는 3뱅크샷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계산해서 치는 방법도 정확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법이 훨씬 더 정확하고 멋있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싫다하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런 배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수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쿠션하고 수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배치를 해결하기 까다롭습니다. 이쪽으로 돌리기도 그렇고 이쪽으로 돌리기도 그렇고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프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하프 시스템. 각 지점에서 이쪽 코너를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이에요. 하나, 둘, 나누기 2. 첫 번째 칸이죠? 첫 번째 칸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치면 코너를 돕니다. 코너를 돌죠. 세 번째 칸에서 나누기 2, 한 칸 반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치면 코너를 돕니다. 그쵸? 네 번째 칸에서 나누기 2, 두 번째 칸을 치면 코너를 돕니다.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당구대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자 만약에 공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 만약에 네 번째 칸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칸을 치면 코너를 돈다는 걸 알았으니까 두 번째 칸보다 살짝 왼쪽을 쳐야 코너를 안 돌 것 같잖아요. 이렇게 치면 하수. 자, 제가 왜 하수라고 말씀드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살짝 왼쪽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쳤어요. 당연히 코너를 안 돌 것이고, 어? 득점이 안 되네요. 왜냐? 우리가 똑같은 지점에서 쳐야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저기 세 번째 칸을 칠 거예요. 살살 치게 되면, 이 입사 반사각이 커요. 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느리게 칠수록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각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세게 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코너를 도는 지점을 알아요. 그 지점에서 살짝 왼쪽을 치면 코너를 안 돌아요. 근데 여기를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맞춰야 돼요. 요렇게 돌면 노란 공만 맞을 거니까 요렇게 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너무 어렵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칸을 그대로 치면서 힘 조절로 조금 세게 쳐서 코너를 안 돌릴 수 있으면 이 입사 반사각이 작아지면서 장쿠션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 조절로 치는 거예요. 힘 조절로.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보다 느낌적으로 조금만 더 세게 치면 됩니다. 포인트를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으로 몇 포인트 더 가야 되지가 아니라
얼마나 더 센 힘으로 쳐야 되지 싸움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포인트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있을 때는 포인트를 수정해서 쳐도 되죠. 살살 쳐서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요렇게 칠 수 있으니까 치는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서 출발하죠. 1.5칸을 조금 세게 쳐보겠습니다. 천천히 치면 코너를 돌 것이고 세게 치면 코너를 안 돌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괜찮죠? 자, 만약에 여기 끝까지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엄청 세게 쳐야겠죠? 근데 엄청 세게 치면 여기 세 번째 칸에서 한 칸 반을 엄청 세게 치면 여기로 도 안 오겠죠? 막 이런 데로 오겠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득점도 되네? 근데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쭉 일자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오른쪽으로 포인트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세게 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확률 좋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힘 조절이 능숙해지면 이 적구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똑같은 포인트를 노리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각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사각 반사각이 엄청 줄어들어서 여기서는 거의 일자로 올라오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좋은 공입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장 쿠션에서 출발할 때가 있어요. 장 쿠션에서 출발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여기 이 라인이죠. 두 칸 올라오면 반 칸, 두 칸 올라오면 반 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결하고 끝낼게요. 살살 치면 코너를 돌지만 세게 치면 코너를 돌지 않는다. 쉽게 해결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양심적으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지인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인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초!